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 전혀 기억이 안 나죠. 이 친구가 얘기한 거는 그 얘기예요. 이게 자기 처남이 둘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큰 처남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갔다고. 근데 둘째 처남한테 물어봤더니 둘째 처남은 자기도 갔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오세훈 본인은 안 갔다고 그러고. 근데 자기네들 둘끼리도 이렇게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걸 보고 아, 이게 기억이라는 게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럼 당신은 진짜 기억이 전혀 없냐 했더니 자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억에 겸손해야 된다 얘기하고선 그 뒷말을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우리 수사기관에서 봐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뜻은 네. 이 점에 대해서는 네. 답변을 해야 될 것 분명히 같습니다. 선과가 네. 끝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네,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을 수밖에 네, 없다는 거예요. 오세훈 후보가 분명히 현장에 측량할 때 왔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한테 사실상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으면은 얘기는 좀 그렇지 않으면은 기억에 겸손하다는 너무 많이 말을 나가신 것 같은데 네,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보자는 얘기까지 하는 거를 봐선 네. 그거는 완전히 자기 현장에 갔다고 증언하는 사람에 대한 협박 공갈을 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분이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 그런다면 이건 자격 없다. 도저히 이거는 우리 점잖은 네? 노은혜 의원님도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그럼요. 드는 게 네. 아니, 공직자 서울시장이 될 사람 권영표 의원님 얘기 듣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건 문제 고지 법수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해서 문제를 삼아라. 그럼 거기서 제대로 판단이 될 거 아니냐 해서 자기가 고발 당할 거 생각을 하는 것도 나는 포함이 되고 그게 오히려 더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 박영선 후보가 TV 토론 두 번 하는 동안에 내역동 얘기만 했어요. 그럼 오세훈 후보 공약 대해서 제대로 비판한 거 별로 없고 내역동 얘기만 계속하고 거기에 대답하면 거짓말 얘기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없고요. 네, 아니, 또 거짓말하시네요. 재산인데 그거를 지금,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계속해서 거짓말 말 바꾸기 세 번째입니다.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입만 열면 전부 다 내곡동으로 가고 돈을 벌려고 호텔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모함도 보통 지독한 모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질문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네. 굉장히 이상한 것입니다. 지금 다음에 답변하시죠. 이상득, 이명박, 오세훈. 그만하시죠. 저는 아까 신사적으로 시간을 그대로 답답해도 참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님. 근데 그래도 여론조사 추세가 전혀 변하지는 않았어요. 걱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이거는 그 우리가 좀 그냥 알아서 처리하게 놔두셨습니다. 아니 이거는 선거 전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BBK를 갖고 오를 때 그때 국민들이 뭐라 그랬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명박을 찍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도덕성이 있어도 12년 뒤에 그 사람 구속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역사적 교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실컷 하시는데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선거 전략에 좀 다른 거를 제가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 전략의 유불리일 떠나서 왜냐하면 이제는 잘 내역동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증인들의 신빙성도 좀 믿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그것만 가는 거 가지고 해봐야 그쪽에서 우리 후보의 어떤 지지율 깎아먹는데 뭐 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화끈한 거 한번 해보.